네, 지금부터 2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곳에서 박스부터 볼 건데요. 박스에서 먼저 눈길을 끄는 접속사가 however가 있으니까 표시를 해주고, 역접이어서 역접은 항상 생각을 해야 되는 게 글의 흐름을 전환시켜 준다라고 하는 게 포인트면, 흐름을 전환하는 문장을 찾는 거는 생각보다 쉬워요. 그래서 역접이 박스에 들어가 있으면 너무 난이도가 낮아진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자체의 주제가 조금 어려우니까 볼게요. 그냥 구문 하나만 볼게요. 구문 하나 봤더니 it does not follow from this 대시라고 표시를 해주고, 제가 두 가지를 표시해주고, from 다음에 A라고 할 거고, that 다음에 B예요. 그냥 이렇게 하면 돼. A로부터. 그치? A라고 해서, B라고 한, 이것으로부터. 그치? 이곳으로부터 B라는 것을 does not follow. 뭐 하진 않는다. 말할 수는 없다. 따르진 않는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의역을 하면, A라고 해서 B라고 따르지 않는다. 말할 수 없다. 그냥 해석하기 쉽게. A라고 말할 수는 없다. 말할 수 없다. 말할 수는 없다. 약간 한글 차이니까 넣어봅시다. 그럽시다. 하지만 이거라고 해서 좋은 토양은 less importance. less. 세모 치자. 덜 중요하다. 과거보다 좋은 토양이 of less importance. 이게, 그러니까 less important야. 이게 뭐냐. 전치사. 이게 명사 나오면 형용사 바뀌었다고 생각하면 돼요. 덜 중요하다고 말할 수 없다. 그럼 봐봐. 그대로 써볼게. 여기만 잡고 넘어가면 쉬워지니까. 좋은, 또 흥분을 했어요, 여러분. 좋은 토양이 덜 중요하다 라고 말할 수 없다. 쉽게 갈까? 좋은 토양이 덜 중요하다고 말할 수 없다. 그러면 좋은 토양이 이제 살릴게 뒤에 과거보다 더 중요하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잖아. 그러면 하이블 다음에 좋은 토양은 중요하대. 여기 하면 하이블 다음에 좋은 토양이 중요. 그럼 하이블 전에는 뭘까요? 하이블 좋은 토양 안 중요한 거 같겠죠? 이게 약간 머릿속에서 약간 습관을 들어야 돼. 이거 중요? 안 함. 이렇게 표시를 해주면 문제 풀기가 훨씬 좋고, 좋은 토양은 중요하지 않아. 이 지문 다음에 중요하다는 내용이 나올 거예요. 그 사이를 찾아서 have 이 문장을 넣어주면 된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기만 캐치를 하시고, 노란색 수거 체크하시고, 첫 번째부터 들어갑시다. soil texture가 있어요. 토성이라고 나왔을 거예요. 토성은 약간 제가 이제 상식 TMI 드리자면 토양 중에 입자의 배합 조성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흙도 있을 거고 모래도 있을 거고 자갈도 있을 거고 막 이런 건데, 이런 거에 배합 비율, 배합 성질 조성 이렇게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토성은 여겨집니다. 주요한 결정 요인이래요. crop yield 작물의 생산량이죠. 그럼 다시 영국에서 작물의 생산량의 주요한 결정 요인으로 여겨지고 있다. 왜냐하면 이것은 영양을 주기 때문이다. moisture, 그러니까 수분의 양이죠. 수분의 양인데 어떤 수분이야? 토양에서 이용 가능한 수분의 양이다. 하지만 이것은 궁극적으로 기능이다. rainfall, 강수와 evaporation, 뭐냐고? 증발의 기능이다. 뭐가 아니라? texture, 질감. 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즉 수분 다시 토성 강수 증발 상태는 수분의 양이래요. 수분의 양이 결국 누구한테 영향을 주냐면, 지금 우리가 보면 작물의 상충량이죠. 그러니까 작물의 생산량이 되죠. 산출량, 생산량한테 영향을 주는데, 우리는 누구 수분의 양이 토성도 주지만 텍스처도 주지만 누구도 주고 강수도 주고 누구도 주고 증발도 주는 것 같아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1번 앞에 내용까지 다 했어요. 그러니까 수분의 양이 작물 산출량의 절대적인데 토성만 주는 거 아니다? 강수랑 증발도 주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봐봐. The soil is more easily modified than climate or slope. 토양은 쉽게 수정 가능하다. 뭐보다? 기후랑 경사도보다. 기후랑 경사도보다 토양이 쉽게 가능해. 그 다음에 한 문장 더.
Modern farming method. 현대의 방법은, 현대의 농업 방법은, 가목적어, 집목적어가 되죠. 가능하게 만들어서, 투부정사를 가능하게 만들었대. 뭐 하는 것을? 공급하는 것, 토양의 영양분을 어디에? infertile은 마이너스잖아요. 그러니까, 비옥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무익한 토양에, 근본적으로 무익한 토양에 영양분 주는 거. 다시 말해, acid soil이야. 산성 토양을 다룰 수 있어. 뭐를 주면 되고? 석회를 주면 되고. 그 다음에 또뭐 하는 거? 석회를 가진 석회를 주고 다루면 되고. 근데 워터로그는 밑에 있죠. 물을 잔뜩 머금었어요. 물을 잔뜩 머금은 토양은 개선될 수 있어. Under draining. 물을 빼면 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암거 배수인데 그냥 얘들아 물 빼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말해서 뭐할수 있냐면 토양을 줄 수가 있어. 근데 첫 번째 뭐할수 있냐면 infertile. 안 좋은 땅인데 제가 표시할게요. 여기 안 좋은 땅에 영양분 줄 수가 있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산성 토양에 석회 놔두면 돼. 그러면 중성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워터 로그드 소일에 뭐 주면 돼? 배수하면 돼. 개선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토양은 뭐할 수가 있어. 그냥 하고 싶은 말. 토양 뭐 하기 쉬워? 모디파이 하기 쉬워. 수정하기가 좋다. 모디파이 하기가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다른 말로 하면 토양이 안 좋아도 상관없어. 고치기가 너무 쉽거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 거 들어갑시다. 그 다음 거 봤더니 input of fertilizer, 비료의 투입은 더 나은 생산량을 생산량이죠. 근데 뭐보다는 데닌데들아 뭐냐면 poor soil이에요. 형편없는 토양보다는 좋은 토양에서 더 나은 산출 반응이죠. 생산 반응을 얻을 수 있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리 비료의 투입이라고 하지만, 비료의 투입이지만, 뭐보다? 좋은 토양이 훨씬 더 낫다. 뭐보다? 안 좋은 토양보다 낫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4번 들어갈게요. 더스가 뭐예요? 순접입니다. In the USA corn production이에요. USA에서, corn production. corn production이라면 약간 이런 느낌이죠. 옥수수의 산출량은 느리게 밀도되어 있다. 지역이 밀도되어져 있어요. 근데 with optimum soil and climate예요. 뭐하고 있대요? 최적화된 토양과 기후에서는 생산량이 느리게 밀도되어 있어요. 근데 declining, 다른 곳에서는 declining, 감소하고 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 거, 그러면 여기 보면 어떨 때는 옵티멈일 때는 최적화한 토양에는 지역에 밀도되어 있고, 근데 다른 곳에서는 뭐하고 있다? 감소하고 있다. 그럼 여기 봅시다. 제가 그냥 색깔론으로 하면, 옵티멈이라는 토양은 앞에 굿소일과 연관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쵸? 그 다음에 뭐하고? SL. 제가 보라색 안 썼으니까 보라색으로 때릴게요. 다른 곳이라는 거는 최적화 토양이 아닌 곳이죠? 이건 푸어소일과 관련되어 있을 거예요. 여기서 병렬이 보이죠? 이때는 ING 쓸 거고, 이때는 decline 했을 거다. 여기 4번도 이 말하고 있어요. 좋은 토양에서는 생산량이 더 낮다. 뭐보다는요? 다른 곳보다는요. 5번 들어갈게요. 이것은 요구한다. 뭐뿐만 아니라 not only 잡아주고 but이죠. fertilizer 비료뿐만 아니라 그쵸? 비료뿐만 아니라 good condition을 요구한다. Not only A, but also B는 항상 포인트가 A가 되죠. 좋은 컨디션도 어떤 좋은 컨디션이야? That allows such regional specialization. 뭐야? 그러한 지역의 특성화를 허락할 수 있는 좋은 컨디션을 요구를 한다. 좋은 컨디션이라는 거는 A가 되죠. 좋은 땅을 원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봅시다. 여기는 좋은 토양을 원한대요. 그러면 끊기는 거 봐볼까? 그냥 해석만 좀 해봐. 좋은 토양이 원한다는 거는 여기랑 여기랑 같은 맥락. 4번, 5번 이어져 있고, 2번, 3번, 3번, 4번도 이어져 있어요. 좋은 토양이 훨씬 더 낫다. 근데 보면 1번부터 2번까지 봤을 때 여기는 토양은 누구한테 밀리냐고 하냐면 기후, 경사도가 낮다. 토양은 다른 말에서 수정하기가 쉽다라고 한다면 그냥 안 좋아도 상관이 없다. 라는 게 되죠. 토양은 중요하지 않아. 이 말이잖아. 토양은 변화, 수정하기 싫다는 토양은 중요하지 않아.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2번까지의 말과 3번부터 시작되는 말의 극간의 차이를 보시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접속사가 필요를 한 거고,
하이버가 필요를 한 거고 답이 어떻게 들어올 수밖에 없다? 여기에 올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다시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 토성 다시 뭐지? 작물 산출량은 뭐랑 관계가 있는데? 수분이랑 관계가 있는데 이 수분 누가 주는 거야? 토성, 강수, 증발이랑 상관이 있다. 근데 토양 알고 보면 뭐 하기 쉽다? 수정하기가 쉽다. 모디파이 하기 쉬워. 누구보다 하기가 쉽냐고 하면 모디파이가 한다는 게 하기 쉽다는 말은 기후, 경사도가 더 신경을 써야 돼. 토양은 신경 안 써도 모디파이 하기 쉬워. 기후 경사도가 훨씬 더 신경을 써야 해. 그러면서 한 3개 나왔어요. 예시 1번, 예시 2번, 예시 3번. 뭐 산성 토양에는 석회 뿌리면 돼. 물 많은 곳에는 물 빼면 돼. 첫 번째가 뭐였더라? 안 좋은 땅. 애초부터 안 좋은 땅에는 뭐 영양분 넣어주면 돼. 식물 영양분을 공급하면 될것 같아.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죠. 식물 영양분 공급해라. 그러니까 토양은 하기가 쉽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료의 투입은 더 나은 걸 얻는데요. 여기서부터 하이버가 들어오는 거죠. 하지만 토양이 덜 중요하다고 말할 수는 없다. 좋은 토양이 더 중요해. 하이발 좋은 토양은 중요해. 말을 하는 거잖아. 비료 투입 상출량 좋은 토양이 나쁜 토양보다 훨씬 낫다. 풀. 그다음에 최적화 토양이 내서 옥수수 산출량이 똑같은 거니까 최적화 토양. 그렇지 않은 곳. 이렇게 되는 거고. 고로 뭐 빠한다? 비료도 필요하고, 뭐도 필요하다? 비료도 필요하고, 뭐가 있었더라? 좋은 컨디션, 굿 컨디션, 굿 컨디션도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까지 됐죠? 이렇게 해서 1번과 글의 흐름이 끊기는 맥락을 찾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좀 길게 설명을 했던 것 같아요. 한번 캐치를 해보시고, 좀 어렵다 싶으면 저에게 찾아오셔서 물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